귀신의 꼬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정말입니까? 본가 창고에 귀신의 정체를 알 수 있는 흔적이 있답니다. 아직 회수를 하지 못했는데 곧 진상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헌데 왜 아직 회수를... 빨리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희도 그러고 싶은데 전하께서 갑자기 입건하라 하셔서 말입니다. 해가 지기 전에 꼭 회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과연 박문수가 찾았다는 흔적은 무엇일까? 그리고 의심스러운 부부의 속내는 과연 무엇인가? 나리, 이제 슬슬 움직이시죠. 그럴까? 야, 귀신 잡기 좋은 날씨다. 그날 밤, 이두의 본가. 오셨습니까? 무슨 일로 여기로 모이라고 하셨습니까? 이제 귀신을 잡아보려고요. 네? 지금 말입니까? 예, 바로 지금이요. 야, 그럼 귀신을 만나보실까요? 재우가. 박문수 대감, 설마 불을 꺼서 귀신을 불러내겠다는 거요? 맞습니다. 아, 불을 꺼야 귀신이 나타나죠. 아니, 그게 무슨... 주변을 어둡게 만들고 귀신을 잡겠다는 박문수. 이번엔 철을 들고 모인 사람들 한 명씩 주의 깊게 관찰하기 시작하는데 대체 박문수는 무엇을 찾으려는 것일까? 그런데 그때 나와는 초면이지 귀신 씨? 죽은 여종의 언니를 귀신이라 부르는 박문수. 과연 박문수는 어떻게 범인을 지목한 것일까? 아,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야, 야, 채우가! 야, 채우가! 아, 얘 또 왜 정신줄을 놓은 거야? 야, 정신이여! 야, 채우가! 경고 글귀가 적힌 기왓장을 발견한 박문수는 주변을 수색하기 시작하는데 사다리에는 방금 누군가 밟은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상태였다. 정말 귀신이라면 사다리로 지붕을 오르진 않았겠지. 이제 정체를 밝혀주마.
귀신을 잡기 위한 준비를 하기 시작하는 박문수. 가장 먼저 만물상에 들러 여러 재료들을 구입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구입한 재료들을 가지고 무언가를 만들기 시작하는데 과연 무엇을 하려는 것일까? 이게 정말 밤이 되면 빛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 과거 송나라에선 화산암을 이용해 형광 그림을 그리기도 했었지. 그 귀신이 손잡이를 만지면은 손에서 빛이 날 거다. 형광 물질을 바르고 얼마 후 귀신이 무서워 아무도 오지 않는 곳에 나타난 사람 바로 오미수였다. 박문수가 찾았다는 흔적을 치우러 왔다가 손에 형광물질을 묻힌 오미수가 귀신의 진짜 정체였던 것. 대체 왜 귀신 소동을 벌인 것이냐? 복수를 하고 싶었습니다. 동생의 복수를.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방에서 찾았습니다. 감히 니년이 도둑질을 해? 아닙니다, 마님. 저는 진짜 훔치지 않았습니다. 미정아! 허면, 이 놀이개가 네 것이란 말이냐? 그것이 바른 대로 말하지 못해! 사실은 어제 대감마님께서 제 방에... 이 년이 어디서 입을 함부로 놀려! 어디서 거짓을 입에 담아 인연이 진실을 말할 때까지 매우 쳐라! 당장 치지 않고 지금 뭐하고 있는 게야! 이렇게 때리는 말이야! 자신의 치부를 숨기기 위해 도둑으로 몰았고 결국 여정을 때려 죽인 것. 억울한 동생의 죽음이 귀신 소동을 벌이게 된 이유였던 것이다. 귀신이 제 동생이라는 것이 소문이 나면 대감마님께서 무서워하여 죽은 제 동생에게 사과할지 모른다 생각했습니다. 사과는 무슨? 그깟 천한 종년 하나 죽은 게 뭐 큰일이라고? 헌데 대감께서는 왜 귀신이 늦게 잡히길 원했어? 아... 사실 이번 귀신 소동으로 이 주변 땅값이 좀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싼 값에 매입하려고 했죠. 그러다가 귀신이 잡히면 비싼 값에 파는 거죠. 돈 버는 게
참 쉽지 않소. 지금 사람을 죽이고 그런 것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겁니까? 양심이 없네, 어? 내 물건 내 마음대로 처분하는 게 뭐가 잘못됐는데? 뭐 잘못한 거라도 있어? 그만하시오! 내 이번 사건에 대한 선고를 하겠다. 아무리 동생의 죽음이 억울하다 해도 많은 이들에게 피해를 끼친 죄가 가볍지 않다. 하여 귀신 소동을 벌인 오미수에게 장열대를 선고한다. 또한 억울하게 노명을 씌우고 메타작으로 여종을 살해한 이두 역시 그 죄를 물어 장수무대에 처한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이오? 박문수 대감, 내가 왜... 살인죄로 차명에 처하지 않은 것을 다행이라 생각하시오.